뭔가 이걸 통해서 저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저를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해도 굉장히 뿌듯할 것 같아요. 저는 홍익대학교를 재학하고 있습니다. 학교 자랑이요? 우선 저희는 본캠이 아닌 대학로 캠에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신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설도 굉장히 좋고 엄청 깨끗하고 또 학교에서 매년마다 무대를 설 기회가 엄청 많아서 무대의 경험도 많이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로이기 때문에 주변에 뭐 음식점도 엄청 많고 편의시설도 엄청 많아서 네, 아주 좋습니다. 저는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들어갔습니다. 大家好我叫朴世柔今年21岁我目前在念于弘毅大学实用音乐系 歌唱专业1年级请大家多多关照. 외국인 특별 전형은 부모님이 모두 외국 국적이시고 본인도 외국 국적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많은 서류가 필요해요. 서류를 필요한데 몇 달 걸릴 정도로 엄청 서류가 필요하고 또 어떤 학교는 자기소개서나 뭐 학업 계획서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 학교마다 또 기간이 달라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을 쳐야 돼요. 그래야 통과가 가능하고 외국인 특별 전형은 몇 명이 붙는다 이런 게 없어서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어서 굉장히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교수님들 마음에 따라 뭐 붙여주실 것 같아요. 아직 많이 음악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들어가서 노래를 엄청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악기도 무조건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학교에서 또 1학년 때는 건반을 가르쳐주시고 2학년 때는 또 기타를 가르쳐주셔서 그거를 조금 더 열심히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서점에 가서 공부하는 책들을 많이 사서 독학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계획한 거는 이제 음악적으로 지식이 많이 쌓으면 저 스스로의 자작곡도 만들어보고 싶고 그리고 3학년 때는 유튜브를 개설을 해서 저 자작곡이나 아니면 커버곡들을 많이 올려보고 싶어요. 저는 사실 음악적으로 다양하게 하고 싶어요. 물론 지금 실용음악과에 들어가서 뭐 최종적인 꿈이 가수이긴 하지만 가수에만 멈추지 않고 여러 가지 음악적으로 많이 하고 싶어요. 약간 뮤지컬도 해보고 싶고 음악 작업 같은 것도 많이 해보고 싶고 그냥 노래만 부르는 거에 그치고 싶지 않아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아직 달린다고 표현을 하기에는 너무 느린 것 같고 꿈을 향해서 이제 차근차근 이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밑바탕을 쌓아가면서 한 계단 한 계단씩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제가 열심히 해서 달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고3 때 막 코로나가 터졌어가지고 원래 시험이 진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엄청 적어요. 근데 제가 딱 이제 시험을 치려고 하는 그 날짜에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출한 날까지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시험을 쳐도 이게 성적이 한 두 달? 세 달 정도 뒤에야 나오기 때문에 그 서류 제출 기간에 내지를 못해서 그것 때문에 대학교 아직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바로 시험을 쳐서 성적표를 준비를 해서 이제 무사히 서류를 제출할 수 있었어요. 많이 질문을 조금 하셨어요. 우선 나이 물어보시고 어디 지원했냐고 물어보시고 악기 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고 악기를 할 수 있다면 지금 한번 쳐보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입학하고 1학기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항상 학원에서 배우다가 학원을 벗어나니까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슬럼프를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이 학교에 들어왔지? 내가 진짜 노래를 잘해서 들은 건가? 그리고 동기들이 너무 잘하다 보니까 비교하면서 제 자존감이랑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한 방학을 거치면서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노래를 오래 할 거기 때문에 이왕에 할 거 진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천천히 저만의 길을 걸으면서 완전히 잡고 노래를 하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슬럼프를 많이 이겨냈어요. 자신을 믿으세요.
분명히 자기한테 어떤 가능성이나 어떤 재능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 붙을 거라고 생각해요. 교수님들이 아무 생각 없이 붙을 일은 절대 없을 거니까 자신을 믿고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만의 어떤 장점을 찾으세요. 그리고 자신감을 잃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 음악을 시작했고 왜 음악을 좋아했는지를 가장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너무 단순하게 진짜 어릴 때부터 음악을 너무 좋아했고 음악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난 당연히 음악 쪽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쭉 음악을 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말을 하기 전에 동요를 막 따라 불렀다고 하기도 하고 어릴 때 할머니랑 많이 지내서 트로트를 진짜 많이 불렀어요. 장윤정님을 보고 진짜 트로트를 많이 부르고 그러다가 또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가요적으로도 많이 접하게 되면서 많이 노래를 했던 것 같아요. 우상은 태연님입니다. 왜냐하면 되게 음색이 너무 예쁘고 모든 장르에 다 자기만의 색깔로 물들이는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되게 작으신데 그 무대를 혼자서 다 채우고 그 폭발적인 가창력이 너무 멋있어서 볼 때마다 너무 짜릿해서 우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연님 어쩜 그렇게 노래를 잘하십니까? 제가 항상 힘들 때마다 태연님의 콘서트 영상을 보면서 진짜 자극을 많이 얻어요. 보면서 진짜 배울 점이 너무 많고 꼭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노래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언젠간 꼭 만나 뵙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보면서 너무 많은 힘을 얻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계속 평생 노래해주세요. 처음엔 되게 못했어요. 잘못 부르고 있었는데 점점 이게 고쳐가면서 점점 성장을 하면서 그걸 몸소 느끼고 하니까 이렇게 하나하나씩 약간 도장 깨기 하는 느낌으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못 불렀던 거, 못 올라가던 음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제가 말하고 싶은 음악들을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음악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음악할 때 행복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예전에는 진짜 막무가내로 했어요. 진짜 막무가내로 해서 이게 오래 연습을 해도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역시 선생님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게 노래를 많이 듣는 게 진짜 중요하고요. 노래를 어떻게 하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제가 원래 녹음이나 영상 같은 걸 진짜 안 찍었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근데 진짜 녹음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뭘 잘못 부르고 있는지. 그리고 카피가 진짜 중요해요. 저는 옛날에 그냥 통으로 카피를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한 줄 한 줄 진짜 짧게 짧게 여러 번 듣고 칼 카피를 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진짜 칼 카피를 열심히 해서 이게 그 카피한 걸 봐도 노래가 귀에서 흘러나오게끔 그렇게 진짜 칼 카피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학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꼭 대학에 붙었다고 해서 그 대학이 저를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어떤 대학에 들어가더라도 자기 하는 거 나름이기 때문에 너무 대학에 목매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고 그거를 표현을 할 수 있으면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입시가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입시는 저희 꿈으로 가는 한 가지의 길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 길로 가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입시에 떨어졌다고 너무 좌절도 하지 마시고 그냥 그걸 통해서 조금 더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으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이 한 만큼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느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